아, 자, 이어서 갑니다. 2시간 만에 딱 끊었네요. 이어서 가죠. 디아블로 3. 생각보다 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전혀 손맛 같은 거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멈췄습니다. 의외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 무직하게 한대한대 넣는 재미가 있네. 아, 룩까지 내 취향이었으면 좋겠는데 룩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근데 생긴 거에 잘 어울려. 이 크게 한대 때리는 게. 양손 무기를 한 손에 쥐는 이 무직함. 그냥 한 방이야. 다음 손님. 그냥 한 방이요. 그냥 한 방이요. 양손 무기를 한 손에. 그래도 양손 무기 양손에 쥐는 것도 셀것 같은데. 이득 보는 기분이지? 한 손에 됩니까? 뭐야, 얘는? 10회 망령. 소는 날라오는데 제한이 있네. 버텨. 버텨. 나무 주제 버텨. 힐 한번 써보자. 뭐야? 힐이야? 미지의 수정. 우지게 우지게. 이 무용담을 모두가 전하겠습니다. 염소인간. 아, 염소인간 뭐 이렇게 약해요. 아, 야간에 너무 지금 너무 강해져 버렸다. 이거는 갑바하는 게좀 예쁘겠다. 디자인 육안적으로 백이 스킬 개수가 더 좋다 그랬죠. 모르겠어, 백이 좋은 거는. 스킬 개수 같은 게안 써있는데? 데미지 이만큼 셀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번에는 이거 써볼까? 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네. 600이네, 이렇게 해도? 세네. 20% 피해를 더 받는다. 350. 아, 전기는 좀안 어울리긴 하네. 지금 이 우직함을 생각하면. 진노가 모자라. 아, 역시 대기 폭맛. 역시 그한방한방 폭맛이 있는데. 이거 불검이면 멋있겠다 진짜. 한손무기도 한번 만들어 볼까? 레벨업을 좀더 많이 한 다음에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한손 둘다 쓰니까 만드는 것도 자유롭고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어딘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너. 나중에 또 한손무기가 양손무기보다 세지겠지? 지금 속맛을 볼수 있을 때 빨리 봐두자. 아, 진짜 뭐 없냐? 축복받은 방패. 아, 왜 데미지가 약간 땡기는 게 없냐. 아이씨.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좀더 강력한 한 방을 원해. 나무야. 호야지 왔으면. 데미지 들어가는 게 참. 방패가 좋네. 진노가 더 필요해. 괜찮다. 아카라트의 찬미를. 오, 뭐 새로운 거 풀렸나? 어디? 징벌의 새거 풀렸다. 김미남. 오, 공속 상승한대. DPS 펌핑이네. 이게 좀 편하네요. 빨리 돌진해서 그런지 보는 것도 좀 편하고. 정의 율법. 원소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필요 없어.
폭도지. 아 무슨 회피를 해. 정의. 진노 상승시켜서 한번 퍽퍽 때리는 것도 해봐야겠다. 어 이거 그냥 양손검을 양손으로 써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패가격을 쓰게 되나? 아니야 휩쓸기를 쓰자. 휩쓸기를 아 방패가격을 아 휩쓸기 써. 휩쓸기를 평타처럼 쓸 수 있게끔 기민 한번 나왔으니까 신의 뜻 걸고 휩쓸기를 막 때리는 거죠. 데미지는 이렇게 되면 더 세죠? 나는 됐어. 힘이 빠지긴 했는데 무기분? 방어력이 높으니까 방어력 따로 안 빠지네. 잠불쇠 상태가 돼도 되면 그냥 능력까지 다 빠져버리는구나. 아 방패 이거 안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저렇게 나오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이걸로 그냥 할까? 잡아봐. 아, 이렇게 잘 열심히 잡도록 잡도록. 그렇지. 아 약간 맘에 드는 구성이 안 나오네 생각보다. 번개 번개로 하고. 아 망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휩쓸기로 하자. 휩쓸기 쓰는 게 제일 예쁠 것 같다. 셰드베 피부의 율법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눈부신 방패가 필요가 없네요. 신성화로 가죠. 어 데미지가 올라가게 보인다 아까보다. 이거 진노를 한꺼번에 채워서 팍팍 쏴버리고. 이게 사냥은 더 빠를 것 같네 의외로. 그냥 센 거에다가 몰빵 넣는 게 좋아요. 방패 없는 성전사. 데미지가 워낙 세서 두 방이야? 여기서 가즈라의 속을 찾는 건데 이건가? 마커가 안 떴는데 나는? 야 양손검도 멋있다. 이거 잘 뽑았다 모션. 디아블로 2는 모션은 난 별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저거 어딨냐? 여기 맞나? 아니 근데 우리 편 너무 찌르기 약하다. 아 서브미션이에요? 그럼 가죠. 죽으라 이 말이야. 한 번에 그냥 밀어버리게. 한 번에 그냥 말이야 어? 한 번에 말이야 그냥 어? 보호의 신다. 받는 피해 감소. 500원 됐네? 여러가지 해볼 수 있는게 너무 좋다. 디아블로2는 옛날에 스킬 초기화가 좀 한정돼 있었잖아요. 너무 좋네. 어 공속해도 되겠구나 여기서. 너무 늦게 했다. 방어도 있고 힐도 있는데 쓸 필요도 없어. 고수인데. 어 소마딘 옛날에 또 양손검 질딘하면 간지가 진짜 끝내줬었는데 너무 몸이 안돼서 문제였지만 나름 뽕 맛있어. 양손 무기도 괜찮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이 우리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법인데. 아 위쪽이 길이 있구나. 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으면 말을 할 게 아니라 움직여야. 너무하네. 말할 수도 있지 이거. 이게 주인공 개새끼 이거. 이 무기들 위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세다 이거. 이제 분노 들어가는 건 똑같고. 도살지 대방 어썸해. 여보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군요. 진노가 부족해.
아 버프 쓰기가 좀 그렇다. 모션이 너무 예뻐서 버프를 걸고 보고 싶지가 않다. 그대로 즐기고 싶다 진짜. 야 이거 뭔 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거시기 한데 좀 뭐야 너? 이 아래 보석과 금속이 가득한 광맥이 있다 들었어. 광맥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정가보다 더 좋은 값에 내 물건을 주겠어. 오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오긴 오긴 왔는데 막상 사냥하려니까 좀 그랬나봐. 나랑 같이 오네? 그래도 아군이라고 저거 스킬 적용된다. 신기하다.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그래요? 스킬이 이제 변환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기술 범위가 길고 그래서 둘러싸이면 애초에 죽을 것 같아요. 어 게임을 보니까 이건 적당한 것 같은데? 기다려야지. 야 너무 강하다 야 데미지. 괜찮은데 이 세팅? 센데? 한손 DPS도 엄청나긴 한데 뽕맛이 장난 아닌데. 진노가 모자라. 어쭈 얼어 얼어 얼어. 더 기다리. 어 이거 물량 한 번에 자체력? 아 여기 보석 있다. 아, 근데 얘네 되게 많네. 어, 튼튼하다.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하지? 아, 어, 피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식 말이야. 어딜 가? 그렇지. 데미지 절룬한 것 봐. 조각난 칼. 이리온. 도망다니는 건 좀 거슬리는구나. 도발해야겠다. 도발이 낫겠다 그냥 아싸리. 회복까지는 필요가 없네. 철과 피부랑 튕겨내는 피부. 좋은데. 오. 야, 60이 있네? 이건 그냥 힘까지 있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활력이야. 데미지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네. 양손 두께 마음에 들긴 하는데. 211. 야 어떻게 니 것만 싹 빼고 다 나왔냐? 내 것만 나왔냐? 자식. 또 활력이네. 아이 저거. 어 이거 뭐야 퀄리티가 나왔네. 됐어 너는 운명이야. 순수한 보석도 찾아야 돼? 귀찮은 녀석. 한 손이 아 한 손 주면 되겠구나 쟤한테. 어 너가 쓰면 되겠다 야. 안 쓸 수 없습니다. 아 양손 철퇴야 이거? 아 양손 철퇴군요. 디자인이 궁금하긴 하지만. 아, 네 공격이라 접혀서 내가 공격이 잘 안 보이잖아. 어, 졸라 무식해. 어 졸라 무식해. 개맘에 들어. 이 무식함. 개무식함. 개맘에 들어. 샤라라라라. 이거 너무 길게 못하겠다. 레벨업 하면 스킬 찍는 게 재밌네. 레벨업을 하는 게 만렙 찍으면은 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잡고 보자. 아 너무 세다. 아 데미지가 너무 맛있어. 보기에 유관상. 와우 그냥 다 좋네. 그냥 모든 능력치가 다 똑같고 데미지도 좋고. 220 뭐야 이거. 고난의 벌관.
저기로 가야 되나? 아, 던전 입구라는 게 돌아가는 건가 보다. 여기가 그럼 끝인가 보네. 기사단을 위해! 야하! 못 풀렸어. 아, 적의 수호 증가. 어, 이거 할래. 오, 데미지 엄청 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줄기. 아, 근데 휩쓸기가 낫겠지. 나중에 하자. 저기 개 많아서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야! 가지 말아라. 도발이 짧아서 도발로 걸어서 못 도망가게 할 수가 없네. 그 캐리네. 와. 유혹하는 것도 있네. 야. 한번 해보자. 데미지 많이 줄었어. 그래, 바로 이곳이야. 내 것이더라. 현혹댐. 야, 화염망치. 망치 데미지 500 들어가네. 샤나비 딱 되라 이 말이야. 현혹. 근데 받는 피해가 더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약속한다. 현우이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물건이 여기 있어. 오. 상경술사 15, 22, 25, 19, 25, 23. 죽여버릴까?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어깨방어구 나 없는데. 악의 세력이 대낮에도 활보합니다. 악이라면 빛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우리는 선하지만 어둠을 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감하니까요. 설마 악이 용감하다는 건 아니겠죠? 이 정도로 만족하네. 너 뭐 가져갈 거 없냐? 어떻게 한손 무기 이렇게 안 나왔냐? 이걸로서 껴라야. 93 됐네? 그렇게 강하냐 그게? 이 목은 뭐죠? 이 목은 뭘 해줘야 되냐 얘는? 기사선의 유물.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난 뭔지도 모르겠다. 야. 뭐 너가 그렇게 도로 가져가는 그건 없다. 나의 그럼 나가 찾아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아, 목걸이에요? 아 그렇네. 아, 또 목걸이가 있었지 이 게임에. 디아 2도 있었지.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씨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신의 뜻으로 하자. 20%면은 뭐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축복의 망치 필요 없는데. 방패? 방산 도려내기로 이제 때리다가 센 놈 있으면은 방패로 막 찍어서 죽이는 걸로. 조롱도 있고. 한번 예쁘긴 한데 지금 장비가 꽤 예쁘게 나와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쟤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밖에 안 하냐 무슨. 서브캐가 진짜 하나 많아네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네. 이리와. 강해졌다 조금. 자식아. 1400. 야, 마음에 드는데? 그냥 세졌네 트루로. 야, 이거 범위 되게 길다. 휘두르니까 뭔가 멋있어. 아, 이 멋. 이거지.
좀 멀리 끝으로 가야 돼 있나 보다. 여기도 한번 보긴 보죠. 5000인데 끝에만 봤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뭐 가운데는 5000이니까 이런 거 있긴 하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박쥐는 그냥 한 방이구나. 저 어디야 이제? 여기나 여기겠지 뭐. 200원. 돈 되게 많이 얻게 되네. 아 여기야? 바로 찾았네. 바로 옆이었네. 그 저기 찍기 직전이었네. 아 이걸 그걸 못 찾고 왔어. 뭐 서브 깼으니까 불만 없지만 굉장히 세 보여서 마음에 들어. 뭐야? 나를 죽여라. 과자를 죽여! 자식들 말이야. 누구야? 어둠의 의식을 사도라. 마그나니 곧 오신단 말이야. 아, 너는 또 특별한 놈이구나. 아직. 염소인가? 이 때문에 미쳐버린 게 맞는지도. 아, 염소인간이 그럼 원래 미친 생물이 아니야? 난 괴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하루나 성전사. 네가 뭐라든 지금은 내 차지가 되었다. 난 마녀단의 지도자 마그다다. 검조각은 내 것이야. 내 생각은 다른 걸. 좋아 좋아. 이거 재밌어지는 거. 오라 이 말이. 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구도.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진작에 할 걸. 아, 야 근데 너무 맵을 보는 게 좀 짧아지긴 하네.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데? 하지만 다음 조각은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오직 고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졌으니까. 보기보다 교활한 자입니다. 치사하게 혼자 쏙 도망가다니. 어, 네 번째 거 풀렸죠? 아, 이거 맞으면 기절한데. 대박. 대박. 군마질주. 가시 500피해? 일단은 써보자. 안 쓴지 꽤 됐으니까. 어디 볼까? 천벌의 검. 어, 이쪽 계열이네요. 변신합니다. 멋진 게 많아. 마음에 들어. 어, 2800. 60초, 20초, 90초. 90초 변신, 20초 동안 변신하는 거네? 천벌의 검 30초짜리고요. 하늘 높이 뛰어올라 착지할 때 13m 반경에 내리치으며 1700피어를 준다. 오 재밌겠구만. 이렇게 K네 가져가기. 아 더 한번 보고 싶은데. 아 그거 그거네 그거 워로드네 워로드. 직업 스킬이네. 갑시다. 어 되게 재밌네 솔직히. 졸려서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도 눈도 덜 피곤하고 잠도 안 와요. 아저씨. 창하구나 레아야. 잊지 않았다니. 이방인이여. 스킵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억나는 게 없는가? 이교도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끄는 더두운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뱀 가죽의 정점. 딱히 가죽의 정점 같은 거는 갖고 싶지가 않지만. 조졌으니까 뭐 예쁘게 잘 써야겠죠? 다 갈면 되겠죠? 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맞추면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아이템하고 보내. 네. 쓰지도 않을 거 뭐.
좋아. 깔끔. 이거 이제 양 한번 써볼까요? 그거 뭐였지? 한 손을 어떻게 만들지? 이제 한 손 무기가 철퇴가 있네. 24, 18. 아, 데미지가 왜 이렇게 나죠? 18인데 18. 양손 무기가 데미지가 엄청 세구나. 훨씬 세네. 아, 이렇게 쎘구나. 와, 19레벨 거 있네? 60이야 기본 피해가? 와, 한손이랑 차이가 좀 많이 크네요 생각보다. 어, 손세네, 작물, 와우뽕, 와우뽕, 도끼, 도리깨. 좀 심하게 나네 데미지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데? 19가 24밖에 안 돼. 아, 그래요? 대장장이 훈련시키면. 아, 그런 것도 있군요. 해보죠 그러면은. 거대 무기. 거대 무기인데 한 손이야? 아, 데미지 엄청 심하구나. 야, 이거 성전의 몸을 어떻게 훈련시키지? 너를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너라는 대장장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장장이가 돼서 훈련을 하는 건가? 구분이 안 가는데. 자, 그러면은 양손 검인 한번. 결국 양손이냐? 아, 참 이거 데미지 뽕맛도 좋고 뭐 난 싫지 않은데. 그래도 방패가 있는 게 좀 그렇다. 만들어. 어디 보자. 71. 오, 힘이 많이 떨어지는데? 힘이 많이 떨어져. 그냥 깡댐이 세. 힘이 많이 떨어져도 깡댐이 세. 오한 확률 있고요. 모든 자원 소모량 7% 감소. 데미지 엄청 세다. 이거였나 보네? 수리 아이템이. 아, 아, 이런 거군요. 와,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보자. 30짜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그렇네. 29까지 되네요. 와, 데미지 양손 무기 너무 세다. 아, 나 방패 마음에 안 드는데? 아, 한 손 쓰는 게 너무 유리한데 이거 뭔가. 한 손에 15% 감소에다가 공속 15% 너무 좋아. 훈련 좀 하자. 돈도 남는 거 훈련이나 해. 쌍검도 되겠는데 이러다가. 아, 데미지 차이 너무 심한데 이거 인간적으로. 어, 이게 좋은데 그냥. 20% 감소합니다. 두 배 차이나 데미지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20% 감소해도 훨씬 유리하지. 대기 시간 때문에 저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방 딱 터지는 거 생각하면은 좀 뭐 한 방 그런 거 없나? 어, 이거 괜찮네. 광신. 이거 두 개 하면 엄청 빠르겠다. 10%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해봐야 알겠어. 일단 천부의 힘을 가고. 천부의 힘을 가지 말고 정의를 가죠. 정의랑 나중에 그 공격 속도 올리자. 데미지 몇이죠? 248. 크게 차이도 안 나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 크게 차이도 안 나네.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은 전체 방어력이 몇이야? 방어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방패 막기도 있고.
그리고 초당 생성량도 약간 올라가고요. 정복자는 뭐니?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속도도 있고 재사용되기 시간 극대화. 극대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솔직히 말해서. 크리티컬인가? 웃기자. 차이도 안 나네. 방패 능력 좋구나. 방어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레아야.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그다가 다음 조각은 고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썩어가는 숲 근처에 있는 가라앉은 사원이 아닐까요? 전에 아저씨께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제대로 맞췄다, 레아야. 그 사원은 네팔렘이 지은 것이다. 레아야, 네 지식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가서 우리 친구가 검조각을 되찾게 도와드리거라. 네팔렘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고대 인간이에요. 전설에선 그 사원 근처에서 이거하고 서브하면 4인파 되겠네. 혼자서 혼진도 4명이 될 수 있다고. 서로 싸운다고 해요. 갈까? 야, 나 되게 세 보인다 이러니까 개 무식하게 생김. 달려라! 아, 이거 먹은 거구나.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달리기 엄청 빠르다. 제게도 강한 힘이 있죠. 그 관우 창 들고 쫓아오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 이... 그렇다면 그런 계열인가 봐. 뭐야 이거? 오랜 탐색 끝에 주목할 만한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신트리스트럼 근처에 있는 한 가족이 귀중한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 불쌍한 바보들이 유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거기 당신 도와주시오. 저들이 내 친구를 죽이려 하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내 놈들이 당신 친구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사샤는 그냥 농부의 딸일 뿐이요. 그런데 사샤에게 도둑들이 탐내는 유물이 있어. 참나 골 때리는구만 이거. 유물을 내놔. 사랑하는 그이가 날 구해줄 거야. 놔줘라. 유물은 아가씨 것이다. 이 칼과 방패를 보고도 개긴단 말이야? 정말로 믿나? 좋다. 멍청한 것들. 너희가 딱 시연을 해주면 되겠구만. 응? 야, 뭐 또 있어? 말이야 말. 말이라 이 말이야. 어 뭐야? 어 600.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기절이고요. 야, 여기에 기절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데미지가. 대기 말고 이거 해야겠다. 한방 센 거. 동방의 케지스탄 왕국에서 성전사라 불리는 전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원주민들은 말을 아꼈지만 시대가 이런 도둑이 있냐? 시대가 이래도 나쁜 건 있겠지. 성기사 군대를 서쪽으로 목걸이 나왔다. 무렵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힘 증가. 성전사들은 매우 오, 엄청 올라갔어. 동쪽으로 갔다. 자, 우리 건달장. 잠 기다리시길. 뭔가 좋은 거 같긴 하지만. 기미나물 가겠네. 기미나물 안 써봤었구나 내가. 자기, 여기 유물이에요. 부탁한 대로 숨겨두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꾸 의심하시는데. 아, 여기서 어떻게 사냐? 강마들 저렇게 말하는데. 그럴 날도 멀지 않겠죠? 괴물도 있고. 근데 강도까지 나와. 얼른 자리 잡고 조용하게 살자고. 밭도 갈고 새끼 아니 아이도 키우며 말이야. 그런데 먼저 이 유물을 팔아야 하거든. 하, 그래서 여기 이 친구와 먼 길을 가야 해. 제 성전. 왜 이렇게 목소리 조용해졌냐? 그건 험난한 길. 아, 당연하지. 어, 나 겁나옴. 험난하겠지. 지금 출발하면 돼요? 힘이 있구나 이거. 일단 가자. 잠깐. 유물이 가짜잖아. 세상, 왜 진작 몰랐지? 사인파 뜯네? 하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소. 뭐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듯하고. 나도 여기 있기 죽기보다 싫으니까. 이런 범죄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시진 않았길 바랍니다. 일로 가면 아아아아 어쩌고요? 약혼? 내가 결혼이나 아 순대국밥 먹고 싶다. 어쨌건 난
린던이라. 린던. 오, 얘 동료구나. 영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도망갈 거야. 또 19레벨부터 동료가 됐네. 아, 이게 뭐니? 오. 나라도 그 데미지로 가자. 걸. 오. 데미지야 얘는 확실하게. 레아, 이런 일에 휘말리기엔 당신은 너무 평범한 여자 같소. 내 몸 안에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기술이 세 발이 나간다고? 너무 사긴 거 아니냐? 일단 넌 내 동료가 됐고요. 이걸로 궁수 두 명이네. 야, 너 아이템만 줄게. 데미지 너무 낮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한 번만? 열선을 가서 데미지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많이 차이 나네. 아, 데미지가 진짜 세구나. 근데 물론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80이나 데미지? 정이 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동안은 정이 쓰자. 화가 많으면 좋겠지. 뭐야 이거. 일단은 니 거를 만들어줘야겠다. 안 그래도 너는 뭐 쇠뇌 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쇠뇌는 또 어딨니? 얘는 활도 쓸 것 같은데? 공수니까. 근데 쇠뇌 일단 주죠. 손쇠뇌가 있고 쇠뇌가 있네. 뭔 차인지 볼까? 이건 60 39 아... 한 손이구나 저거는. 양손이고 쇠뇌는 양손 낫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냥 초당 공룡을 보면 되네. 쇠뇌 주면 되겠죠 뭐. 그래서 너는 뭐 이거 주면 되겠지? 야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일단은 만져줄게. 자 너가 끼시면 됩니다. 잘 쓰겠어. 버리겠어. 저건 버리겠어. 넌 민첩이겠지 당연히? 건달 기념품. 어 저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활 가능하고 손쇠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쇠뇌가 데미지가 세겠죠 보통 이제 모든 게임이 그러니까? 일단 사원으로 가자. 가자 건달. 드디어 원거리가 생겼구만. 두 명이나. 이 사원에 대해서 뭐냐? 안 좋게 알라릭? 레벨 19금 됐네? 당신의 수호자 알라릭이 틀림없어요. 데코드 아저씨가 말해주셨어요. 이 저주받은 곳의 영원한 수호자 이야기를요. 전 그냥 설화인 줄 알았는데. 나 방패 없으니까 이거 다 바꿔야겠구나. 아니에요. 이미 네팔렘은 천년 전에 사라진 거요. 네팔렘이 이제 고대인이라는 그거라 그랬죠. 근데 주인공이 네팔렘인 건 저도 들어서 압니다. 참고로. 디아블로 3 하기 전에 너무 유명하니까.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지? 아니 얘 너만 네팔렘이니? 나도 네팔렘이겠지? 따라오라. 지나가도록. 잠깐만 스킬 세팅 좀 바꾸고.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은이라고. 크게 베자. 거합 빼기 가자. 저편 숲에서 이걸로 베다가 이걸로 긁는 거지. 맞는 놈들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백이 불로 하자. 아 독검이야. 독대검이네. 명예의 표석과 빛의 표석을 찾아라. 꼭 일이 지나가야 하오. 나도 가고 싶지 않아. 제 걱정은 마세요. 딱히 범위 긴 것 같지 않은데? 데미지가 세니까 불만은 없는데. 아 안된다. 전륜. 아저씨는
식물을 날아다니는 죽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우 야. 우리도 괜찮을 것 같네. 지금 굳이 안 걸어도 세네. 여기 가치는 안 되는구나 저게. 아 이거 스킬이야 이걸로. 슬슬 데미지가 후달릴 때가 왔어. 근데 공수 데미지를 내가 좀 봐야겠다 너무. 아 저렇게 세 발 쏘는구나 멀티샷으로. 한 번에 세 발 나간다고. 괜찮네 저것도 나름. 그냥 약하다 얘는. 딱히 느낌이 그냥 별로 셀 것 같진 않네. 데미지를 상승을 시키겠습니다. 아 이거 기절이었어? 범위가 낫겠구나 그러면. 그래 됐어 데미지 잡아놓는다. 아 그만 좀 오라 그래 얘네들. 아 진짜 다 죽이고 가. 어 짜증나. 어디서 이렇게 다 기어나오는 거냐 자꾸 짜증나게. 잘 쏴봐. 야 레아 데미지 3 들어가는 거 실합니까? 너무하네. 돌려내기. 아 조금 그지기하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벌은 세니까. 소마딘 아니야? 소마딘. 이거는 그냥 바로 나가버린다. 와 질 좀 봐. 뭐야 나 왜 묶었어? 묶는다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예이 완전 열흘광호야. 활용지보야 활용지보. 칭송의 그릇? 실력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요? 추종자 기념품이래. 건달 기념품.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이건가 봐. 좋아? 니가 좋으면 나도 좋지. 근데 이거 좀 멋있는 기술 없냐? 아이씨. 칼데움이 그리워요. 이게 어울리겠다. 너무 이거 사슬로 때리니까 이미지적으로 좀 그래. 기술 배치 자체가 좀 양손목에 써도 좋을 만한 기술 예쁜 걸 하나 해주지. 굳이 도리끼로 변하니까 한손 도리끼로 인위적으로 더 약해진 것 같아. 데미지는 센데. 너희 부하장 어딨냐? 여러 해 동안 데코드 아저씨와 함께 이런 곳을 탐험했었어. 아 뭐야 이것들은. 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레아 앞으로 한수 탐험할 곳이. 아 너무 센데 이거? 많이 있다. 당신과 단 둘이 탐험이라니 생각나는 게 이상하네. 간혹 써줘야겠다. 보통 이런 게 약간 이제 이거 쓰면서 뭐 다 다는 것도 없네. 어 여기 있다. 아 이거야? 가서 찾는 거구나. 누구시고? 운이 나쁜 친구. 기술이 무슨 씨. 아무래도 기술이 무슨 너무. 아 기술이 좀 느낌이 쎄한데. 어 올라가는 것 봐. 좋아. 아 이거구나. 되게 가깝게 있네 의외로. 왜 자꾸 레아가 적으로 보이지나? 미쳤나? 자꾸 레아를 공격하려 그래. 너무 지금 지쳐있어. 내가 말도 지금 적어졌고 의도차게 지쳐있어 지금. 아 데미지 세다 은근 이제 공수. 근데 동료가 되게 빨리 나왔다. 나는 다른 지역에 가야지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건달이 바로 나와버렸어. 그리고 건달이 마지막 스킬 생겼네?
아, 내가 아주 잘하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거야? 신나면 그걸 내가 가져가도 되겠어? 좋은 건 보면 눈 돌아가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러네 이 새끼가. 이건 당연히 못 쓰겠지. 방패로 바꾸자 아싸리 그냥. 아, 두 개가 풀렸네요? 진노가 상승한다. 102. 난 이거랑 광신. 자, 광신의 범위 내에 징벌이 들어가는구나. 징벌 가자. 살아남는다면 말이에요. 아, 이거 되게 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평화롭겠군요. 당연히 이제 눈부신 방패도 가야죠. 일이 필요해지시면 신의 뜻으로 해드릴게요. 군마 필요할까? 나 군마 내 취향이 아닌데 좀.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막 버프 걸면 싸워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좀 내 취향 세팅이거든요. 방패 던지기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아, 물론 방패를 끼고 싸워야 되지만. 보석이다. 어, 생명력 올려주는 보석이. 적중하면 생명력 회복이 올라가네요. 어떤 의미에서 흡혈이라고. 흡혈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럼 내가 이제 올라가는 치는 고정이니까 상대성도 좀 덜 받고. 제가 뒤를 막을게요. 좀 싸우다 가자. 아, 강아지야. 오, 예. 방패 맛 좀 보라 이 말이야. 재밌는 기술 많네. 다 죽인다고 줘버리면 어떡하냐? 오, 방어력도 많이 올라가네? 15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그냥 맞딜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 것만 싹싹 적용시켜서 때려도? 굳이 이게 필요가 없네, 그렇게 보면은. 어, 방패 하기 낫겠다. 아, 이게 뭐 거의 스킬 데미지급이네. 다음 고객님 어딨어요? 전사의 안식처. 가던데 가면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니 이거 너무 짜잘하다. 지금까지 그 범위를 생각하면은 너무 짜잘하다 기술이. 450인 건 좋은 것 같은데 짜잘하다. 짜잘해 짜잘해. 야, 방패 던지는 방패가 무슨 저런 걸 던지냐? 맵이 그렇게 넓진 않고 여기 있겠지 뭐. 반짝이는 게 없네. 여기 있다. 이렇게 범위가 짧아. 원래 저기 지나갈 때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사의 안식처. 방패 던지기는 좀 그렇다. 어, 이건 좀 내 취향이 아니다. 부가 스킬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센 것 같던데. 내시기도 좋지만 보호에. 아, 아, 이미 사라져버렸잖아? 아, 이거 쓴다 그랬는데 말이야. 어, 데미지가 천이 들어가, 평타가. 공속도 되게 빨라. 맞게 되니까 15% 올라가서. 야, 이거면은 거의 뭐 이제 양손 무기를 데미지 20% 감소만으로도 쓰는 격인데 그 속도랑 차이가 안 나는데? 내게 주시오. 안전하게 보관할 테니. 받침대 묘석을 노려가라. 한손무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만큼 되니까 한손무기 하나만 해보죠. 너무 땡긴다. 아무래도 데미지 차이가 심해서. 아, 스킬 있긴 한데 힙스러. 힙스 괜찮다. 아, 기술이 약간 그 정작 중요한 기술이 취향에 맞는 게 없네. 아, 저기서 한 번에 갈 수 있군요. 아, 가자. 다음 무기는 한 손으로.
가자. 딱 돼, 딱 돼. 그럼 이거 두 번째 스킬을 뭘 써야 되지? 한 손을 가게 되면 너무 양손이 좋을 것 같은데, 양손 한 손 가는 게. 야, 너무 세다 진짜. 야, 이거 데미지가 너무 센데?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이것만 쓰면 돼 그냥. 기본으로 올라가는 게 이거 3번 스킬 쓰는 그 정도 급이라. 야, 이거 너무 과한데? 야, 그래도 달긴 단다, 나름. 아, 왜 밀어? 성전사가 자꾸 나오네? 내가 성전사 저게 나오는 거겠죠, 아마? 다른 지금 안 나왔으니까? 너는 무엇인고? 우리 중 가장 위대한 용사와 견줄만 이래도 네 정체를 부정하느냐? 가장 신수만 빛나는 검 조각 확보. 가라앉는 사원. 우리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나 짧은 생애 동안 고통을 냈지. 자손에게 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낭만 내리자니 오히려 아이들을 고귀한 영혼께서 애써 여기까지 죽으러 오셨군. 그 끈기는 존경. 아, 나 이제 옷도 입었는데 좀 해줘. 장비 아직 대머리 난다. 오호라, 엄청치 않은 힘을 지닌 아이로. 아, 뭐야, 물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고세 시작했어? 아, 왜 그랬어. 아, 너무 데미지가 무슨. 아, 얘는 90 들어가는데 나는 100 들어가니까 되지. 시간이 말해줄 거. 너무 쉬운 전투였어요. 우리를 가꾸는 게 분명해요. 당장 데커드 아저씨께 돌아가야겠어요. 야, 지팡이 데미지 이래? 18짜리 지팡이? 어썸하네. 방어력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 기사선은 유물인가 보다. 어, 이런 거구나.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야 돼. 어차피 이제 밤 되면 방종입니다. 10시쯤 방종할 것 같기 때문에 8시 반에 끊었죠. 그러면은 10시 반? 11시? 세무기나 맞추자. 지금 레벨이 지금 21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는 맛이 있네. 6시간 증가. 이거 하자. 모처럼인데 규탄. 야, 이런 게 있어? 데미지 주는 게 있어? 3초 폭발한대. 와, 대박. 천하 무적. 천하 무적? 일단 분해를 싹 때리고. 아, 목걸이 목걸이 받으시고요. 훌륭한 판단이. 아래에다 두자. 새무기를 만들어 쓰는 그 맛이 있네. 도끼. 레벨 21인데 21짜리 도끼가 있는 게 낫겠죠? 20이나? 17 5 22 단도도 되게 그렇다. 데미지가 나쁘지 않다. 23 19 아씨. 아, 왜 이렇게 애매해. 레벨 돌릴게. 돌이켜 그나마 낫네.
양손 무기만 되냐고 딱 맞는 게. 아 참 이거. 또 웃기는 건 위기. 어? 아 18이야? 18. 아 조금 거시기하다. 지금 20짜리가 그럼 가장 맞는 거네? 도리끼가? 도리끼 한번 써자 그럼. 도리끼로 갑니다. 지금 데미지가 254죠? 여기서 이제 열성으로 바꿔주고요. 도리끼로 바꿔주면 100이 낮아져. 너무 데미지 많이 낮아진다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게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름 만들어서 만든 건데 레벨 제한도 더 높은 건데 저게. 아, 활력이긴 하네. 기절 확률 붙어 있네. 일단 써보자.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검조각입니다. 지금 마그다는 세 번째 조각을 찾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힘에 이방인의 이제 갖고 있는 뭐 어촌이었습니다. 기억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검의 조각을 찾고 있는 거죠. 워담이 분명해. 트리스테론 변두리의 나루토에서 배를 타면 갈 수 있단다. 난 역시 게임 오래 할 그게 없어. 재능이 없어. 아 여기서 배 타고 가라고? 어 그래? 무슨 그러냐? 배 타면 다른 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런 걸 거 아닌가요? 어, 그런데 그거를 뭐 보스 같은 거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보내준다. 칼 찾는데? 재료? 칼 가루 찾는데? 이거 참 싱숭생숭하구만. 뱃사고 오담으로 가주십시오. 가는 건 문제 없지만 오담은 지금 난리통인댑슈. 은근 DPS 세지 않을까 데미지. 마을이 온통 박살나고 있어. 당신만이라도 도망가시오. 급등급 없네. 어 은근 데미지 빠른데? 어 별로 그렇게 안 꿀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하나 둘 셋! 펑! 어 별로야. 역시 양손이시다. 그저 그렇다야. 생긴 거랑 다르게 한 손이 안 좋다니 이건 참 기묘해 게임이. 전부의 힘. 전부 힘 가자. 너무 양손 세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다. 옛날에는 방패 이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한 손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방패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상 이제 앞뒤리 세니까 이게 훨씬 낫지.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이거를 가져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기 데미지 천부힘 대신 이걸 넣어볼까? 되면은? 야 별게 다 있다. 폭격 회피가 안되지만 방어가 올라간다. 지속시간 증가한다. 힘이 1.5%씩 증가. 야 망치로 주는 피 20% 증가? 아니네. 정의와 축복받은 망치로 주는 그거네. 정의랑 축복받은 망치. 저거 한정이야?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가자! 양손의 무기에 도와주시오. 아 깜짝이야. 저긴 줄 알았네. 예배당에 숨어있어. 그리로 가야하오. 여기는 뭔... 하지 마세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른데 안가. 야 세긴 하네. 데미지 진짜 미친듯이 세네.
바바리안 양손무기 한번 써보고 싶다. 아이 바바리안 왜 할아버지였던 거야. 아 진짜 재밌게 했을 텐데 바바리안 있었으면은. 기다려야 돼. 그 검은 내가 가져간다. 가져가던 말던. 우르젤 뭐? 아 얘야. 아, 죽으면 되겠네 이제. 너무 약하다 야. 아 참 이거 안 되겠구먼. 에메랄드다. 아, 그게 어쭈 한 깜찍 하는데 진노가 모자라. 어 튼튼하다 되게. 만 경험치 강타. 레아가 이제 날 따르지 않아. 덕분에 살았어. 생명의 은인이시오. 세 개가 들어가 있지? 칼자루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질한테 지키라 했습니다. 가져가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전 트리스트럼에 돌아가 데커드 아저씨를 돌보겠습니다. 침략에 숙련된 디자인이 좀... 잠깐만. 아 훨씬 세네.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내 취향이다.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없군. 영놀이나 하는 동안 나는 검조각 세 개를 모두 손에 넣고 이 친구들도 붙잡았다. 눈치챘어야 했네. 아, 빈집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빈집 털이 당했구만. 아, 백날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야 어디야? 아, 얘 집이야? 아 내가 집 내가 넓게 짓지 말랬지 노인 혼자 살면서. 아, 그러니까 다 손님이 뭔가 이렇게 난리 친 거 아니야? 집 좁았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너한테 달렸다 캔. 보라드림의 기술로 검을 고쳐라. 아니면 네가 아끼는 레아가 끔찍한 죽음을 맞는 꼴을 보던가. 이 모든 고통과 파괴 대체 이 검이 내게 뭐란 말이냐. 내게 미녀지. 벨리알 주인님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벨리알에게 중요하다. 아 어. 개웃기네. 이번엔 내가 졌다. 내가 졌대. 검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 아 저게 벌레였구나. 날개가 아니라. 그 검 내 것이 되리라. 아저씨. 쟤 데려갈 수 있으면 검을 가져가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내가 쓸 수 있나? 검을 복구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고? 예상대로야. 이 검은 천상의 것이야. 그 이방인은 천사란다. 일지를 유심히 살펴라. 진실이 일지에 진실이 있다. 아 걔가 TDL이구나. 흑인이라는 거 알았는데 약간 나는 그렇게 시꺼매할 줄 몰랐어. 눈까지 시꺼맣더라고. 난 그래서 완전 다른 그냥 생각했는데 완전 걔가 스트리엘이구나. 너무 어둠 딥다크했어. 이 힘을 마음대로 쓸 수만 있었어도 아저씨 거기 쓸 텐데. 케인이 죽네. 가슴이 아프고. 케인은 디아블로 1부터 나오는데 괴로운 일이죠. 제가 마그달 뒤쫓겠습니다. 빈집털 당해서 죽었어. 그리고 주인 벨리알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심연에서 어둠이 솟아나면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오리라. 그 이방인이 이 모든 일의 열쇠예요. 검을 찾아 돌려줘야 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게. 힘이 솟아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마그다의 마음을 읽었어요. 고산지로 달아났더군요. 워단 북쪽 동굴을 지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는 걸 마그다가 아니 조심하세요. 마그다를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습니다. 나 상수 가능? 궁금한 게 있는데? 아 그래 안 되네. 마그다 잡으라는 거죠? 검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을 내가 쓰는 건 아니네 딱히. 나 살짝 기대했는데 이거 나 너무 이제 많이 풀려서 약간 지루한 템포에 왔어. 찍을 거 별로 없잖아. 좀 지루해지지. 레벨 20이나 되네. 금방 보는데 되게? 천천히 했는데 나름 레오릭도 한 번 더 잡고. 동굴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 야만용사용이구나 이거는. 야만용사 무기 전용 무기네. 거대 무기. 난 양손 무기 한 손으로 쓰는데 저거 왜 못 쓰냐? 뭐 하세요? 가만히 있는 거 깨워. 아 참 귀찮네. 터뜨려봐. 아니면 됐고. 아래 길이 있네. 되게 귀찮아. 벌레 여왕 그런 건가 보다. 벌레 계속 끼어나오네. 뭐야 넌. 여왕님이 내게 노래하신다. 멀리 아라네 동굴. 정말 이 동굴을 지나가고 싶소? 뭔가 문제가 있는. 범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 집이 나올 것 같아 계속 안 나와. 게다가 불행히도 마법에 매우 민감하다. 마법에 노출된 거미는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심지어 마법 주문까지 시전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능한 어두운 곳은 피해 다니는 게 좋다. 뭐야 이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것. 진로가 부족해. 진로가 부족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레벨업했다. 기다려야 돼. 어? 잡았네? 그냥 때렸는데? 심판 사용 가능? 111마리다. 오오 야 뭐야! 2업했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2업 한 번에 했다고? 어 되게 좋다. 레벨업 엄청 빨리 된다. 몰랐어 이렇게 되는지. 뭔가 되게 많이 나왔어. 두 개 중첩돼 버려서 게임 이상해졌네. 우리 동료 반지 줄게. 반지에다 뭐 낄 수 있구나. 야 힘 30이요? 엄청나잖아. 엄청나잖아. 300이야 데미지 방패 들고. 어이구 많이도 생겼다. 야 여긴 안 생겼네. 야, 언제 다 보냐 이거. 일단 쓰자.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거는.
심판이 생겼네? 아, 이동 불가로 만들어? 신의 뜻. 아, 저거는 나름 생존에도 도움이 되겠네. 근데 규탄 쓸래. 아군이 받는 피해 완전 그거다. 동료다, 동료. 너는 뭐 없냐? 용사도 좀 땡기는데 데미지 35% 증가하고 진노 회복량이 5 증가한데. 근데 이거 너무 좋아서 굳이 저거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더 편해 보이는데? 아, 쿨은 이게 더 짧구나? 이게 낫겠다. 너무 90초면 너무 긴 것 같아. 보스전 할 때 쓰면 몰라도. 뭐 좋습니다. 여왕님 어디 계세요? 싸게싸게 기어 나오세요. 600이다 망치 던지는 거. 700이네? 추가까지 하면은? 좋소. 아냐. 공속이지, 공속.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아, 이거 해. 이게 더 빨리 찰 거 아니야, 진노가. 때리다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어떤 의도로 기술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짜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디로 가야 하고. 그냥 외길이겠지? 돌이켜 나오네? 좋아, 좋아. 근데 이 한 손, 양손 무게 한 손으로 드는 이 모션만큼은 진짜 볼 가치가 있었다.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라는 거 아니야? 땅수 솔직히 별로 관심 없고. 그렇지, 더블우. 3초 꽤 기네. 아까 그 저주받은 상자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까지 걸고 들어가서 좋았을 텐데. 가까이 와서 그 차비로운 품에 안겨라. 자비로운 품에 안겨라. 당신은 주인을 위해 할 일을 다 했음.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 듯하오. 거미줄에 걸린 여자와 대화하시오. 끔찍하게도 사람 내장을 빨아먹는 거미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소리가 나요. 거미 여왕이 오고 있어요. 거미 여왕? 거미 여왕? 아! 별로 안 세구만, 짜식어. 안 되겠구만. 독은 좀 아프구만. 어디가! 치사, 치사 똥 같은 녀석. 변신도 재밌을 것 같다. 굳이 액티브가 더 있을 필요는 없겠다. 오, 제법인데. 필요 없겠는데 저거? 규탄? 세긴 한데 굳이 안 넣어도 뭐 그거 넣을 자리 딴거 넣어도 되겠어?
저거 넣는다고 해서 데미지가 약간 더 세지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순간적으로 팡 터지는 게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센 것 같지? 잘 가시고요. 뭐야 왜 이렇게 약해다. 내가 센 건가? 내가 너무 강력한 건가? 아... 사용기수 있지도 않은 거 왜 자꾸 들어가 있어. 마땅히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 소문에 따르면 라자루스 대주교가 죽기 전에 레오릭 저택 근처에 화염 기술만 나오냐? 끔찍한 괴물을 풀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몇 주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거미들을 연구했는데 이걸로도 써? 별로 민첩이라서 소용없을 것 같긴 한데 소문 없이 사라졌다. 350? 가장 큰 거미가 나머지 거미들을 거느리고 동굴로 들어갔다. 그 후에 동굴에 들어간 자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칼이 나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서 이 끔찍한 곳에서 나가요. 뭐야? 순간이동으로 못 가니? 마법사가 뭐 그런 것도 없어. 가자. 카리나와 대화하시오. 그런 모양새로 갇혀 있다니 끔찍했어요. 당신을 보내주신 신들께 감사를 드려요.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여기 무슨 일로 왔나요? 생각도 없는 녀석이 있나? 마녀단요? 놈들이 웬 사람을 레오릭의 저택으로 끌고 가는 건 봤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택에 가는 동안 당신에게 레오릭의 저택 또 레오릭이야? 자랑할 일은 못했지만 내가 카즈라 영매의 지팡이를 훔쳤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난 카즈라들이 동굴까지 날 쫓아왔죠. 고산지에 있는 내 마차에서 지팡이를 찾아 카즈라 방벽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카즈라들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오, 그러하다. 왠지 이교도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깜짝이야. 아씨, 갑자기 생겼어. 1500? 야, 많이 주네? 데미지가 있는 게 좋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데미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없나? 아, 어, 이런 것도 있어? 개신박. 아, 근데 이거를 4개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안 되나? 아니, 3개만 해야겠구나. 이게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쿨타임도 20초, 30초면은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은데? 됐어. 써보고 정하자. 양손무기라 데미지도 세고. 지팡이를 찾아라. 무기가 발전이 없지만 이대로 가겠습니다.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전사에게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만 갖고 덤벼라 이 새끼야. 어딜 도망가 이씨. 방패 쓰자. 방패가 셀 것 같다. 방패 폭발이 엄청날 것 같다. 강한 룬을 원해. 야, 2000? 걸고 가서 달려서 붙여도 괜찮겠어? 카즈라 재단. 재단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야 이게. 어, 세다.
여기니? 아이고 많아라. 엄청나게 많네. 와우 데미지 좀 봐라. 생겼습니다. 아 하나 맞았어. 세상에 막소사. 어 너무 아파요. 드디어 죽겠구나. 협도. 어 저런 것도. 아 야야야 깜짝 놀랐잖아. 왜 내 쪽에서 쳐다보고 그래. 치유가 필요해. 아 저거 죽으면 영혼이 남는군요. 신기하다. 희망의 율법. 이게 다야? 얘네 왜 있던 거야? 참나 이거 골 때리는 놈들이네. 어디 보자. 방패가기 더 낫다 나는. 얼어붙는 공포. 5초 동안 감소하는 거 저거 끝내준다. 그냥 끝내준다. 어, 됐다. 좀 레벨 제한 높구나. 용사님은. 야, 매초 6초면은 1500포인트야? 엄청 세네. 두 배네, 데미지 거의. 지팡이 좀 주세요. 지팡이 어디다 놨습니까? 아, 참, 이거. 깜찍하게 저런 걸 숨겨놓고 말이야. 어쭈. 야, 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라? 이 성타만큼 들어가네? 아, 너 다 데미지? 공속 증가! 내놔, 딱 됨마, 어? 방패다, 이 말이야. 아, 너무 낙하다, 우리 편. 도움이 아예 안 돼. 우리 놈, 어, 여기 지팡이 여기 있다. 기다려봐. 어 이런 장아 이런 장아가 있었구나. 빛 속에서 싸우자. 아니 안 되겠어. 아 왜 이렇게 센 거가 시너지도 괜찮고? 기술 템포가 별로인 기술이 이게 치고 빠지게 되니까 너무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 미묘하게 티도 나고 때리는. 살았어? 어디 어쭈 펑! 뭔 원천? 이게 맞냐? 뭐야 왜 이래 얘네. 뭔 원천? 가발의 원천? 힘 14 힘 12 필요 없는데? 손가락 심심하죠? 받아가시고요.
업적 앞으로도 잘 부탁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세냐? 이해가 안 되네. 어쭈. 아이고 아주. 쟤 저것 때문에 못 넘어온 거야? 아직 있는 놈이구만 아주. 죽어라. 펑. 이건 못 넘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죽은 줄 알았네. 갑자기 뭐 뜬 거야? 어, 레벨업 했다. 25다. 대박.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아카리트 용사 어디 볼까나? 불사 됐고. 불사는 불사를 할 만한 그게 아니잖아 지금. 4시간 해서 보지 않았어? 아씨 시간 가는 것 봐. 괜찮네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 100% 확률로 기절? 근데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감? 천벌의 검. 아, 좀 이상해졌는데? 가자! 오. 시비 걸고 도망가면 되겠다 저걸로. 자 보자 빨리. 변신! 3대1성. 어 데미지 올라간 것 봐. 기다려야 돼. 좀 느려진 것 같다. 야 뭐야 뭔가 엄청난데 여러 의미로? 은근 기네. 그리고 35% 이렇게 다른 거 스킬 그다지 필요 없었는데 잘 됐네. 이렇게 한 이렇게 되니까 데미지 올리는 게 낫다? 아 그만 좀 밀어. 아 진짜 간다 내려가면. 높은 놈들부터 잡는 법. 그렇지. 너무 강력하다. 뭐 죽은 거야? 건달이 데미지 좀 볼까? 뭐하냐? 아 실망이다. 건다 제가 캐리해주는 그런 건 없는 거야? 꿈이야? 아 실망이야. 다음 놈 어쭈 세 보이는데 자식 뭐라 이 말이야. 에잉? 말은 필요가 없다. 용사님 더럽게 강하네요. 아 용사님 오링 났어요? 용사님 아직. 자꾸 뭘 똥같은 걸 뿌려. 똥같은 녀석이. 뭐야 이건.
야, 얘네도 불에 타네. 불길이 높이 올라가서 얘도 잤나보다 얘네까지. 군마가 필요가 없는데? 아이 뭐야 얘는 어디서 깨어났어 징그럽게. 규탄 가자. 규탄 괜찮다 데미지. 올딜이다 거의. 여기다가 율법을 넣고 여기다가 천벌 과열. 이건 기절로 쓰면 되겠다. 용사는 뭐 있을라나? 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별게 다 있네. 공격 속도 증가도 있어. 너무 알쏭달쏭하고 좋다야. 광신 천부의 힘. 왕의 항구를 위해. 뭐래? 개뜬금 없이. 어우 야, 졸라 세네. 아, 템 좀 보고 갈 걸. 다음 고객님 어딨나요? 아, 풀릴 때까지 안 나오는 거 봐라. 어디 10%. 오, 예스. 방 공격도 올라가고. 별로. 갑바가 좋은 게 있어야지. 갑바가 제일 효율 좋을 것 같은데 갑바가 좋은 게 안 나오네. 장갑은 없어. 공속이 그나마 낫네. 올려라 그냥. 갈갈이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뭐야, 어디야? 아, 절로 가는 거구나. 갔다 와서 하지 뭐.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고요.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다양하게 쓸만한 그건 없다. 잊힌 영혼 자원 소모량 3.5% 감소. 생명력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도 있어? 와, 별게 다 있네. 10% 감소시키면 9초 감소네. 알카트라즈 용사는 모든 원서 저항 이거 하나 올리자. 잘 박은 홈 하나 열 보석 안 부럽다. 이걸로 가면 되죠? 아, 갑시다. 아, 레벨업도 많이 했는데 무기 좀 바꿀 걸 그랬나? 가자 그냥. 지금도 센데 뭐. 야, 데미지가 참. 야, 방패가 작아 보인다. 너무 덩치가 커서 이제. 퍼사이어인 짱스. 좋아 좋아. 신발 좋은 거 없니? 아, 뭐야. 어, 저기네. 길이 그냥 돼 있구나. 그냥 길 따라 가면 되네. 뭐 볼 것도 없네. 참 뭘 봐. 자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뭐 요놈의 레오리군 말이야 죽어서도 또 죽고 말이야 또 죽고도 저택까지 방해를 하고 말이야 가자! 뭐야 얘네들은 분신술이야? 응? 뭐야 너희들 아 야 불피해로 다 죽네? 와우 끈질긴데 제법 그렇지 26 어 3개 나왔다 한 번에 희생 내가 좋아하는 기술에 희생 나왔어 아 회복력이야 필요 없어 천상의 주먹 써보자 궁금하다 규탄에 나왔네? 아 끌어당겨? 오 괜찮다 이거 이래 봬도 왕의 항구에선 꽤 잘 나가던 몸이요. 대단하군. 방패를 한번 빼야겠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만 종말이 다가오면 절박해진 여자들이 화가내진단 말이야. 오, 양손 철퇴가 있네. 아, 이거를 한 손으로 드는 게 그 이미지였구나. 그렇구만. 양손을 드는 거를 약간 이제 메인으로 삼아놨나 보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드는 거야? 진노 30년 30년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와 그냥 끌려온다 살짝 조금씩 끌려오는 건 아니고 그냥 끌려와 대놓고 그냥 야 사이어인이야 슈퍼 사이어인 변신 플러스 전기 뿜고 아주 괴물이 따로 없구만 어둠의 광전사는 다소 약한 악마로 치부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강한 라자르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다 레아라는 여자아이지 속보원들이 마녀 아들이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데 데미지? 이거는 그것도 안되는데? 룬도? 당장 이 소식을 주인님께 전해드려라 한 손목의 데미지가 49야? 아 레벨이 높구나 와 대박 270 380 그니까 380이 지금 제일 센 거네 여기다 이제 열성이 들어가면은 390 더 세 와 한 손목으로 더 세 마음에 들어 그럼 100이가 낫지 않을까 슬슬 이제 아예 공석으로 가자 그냥 기민하게 해야지 와 한손 제대로 된거 나왔다 아, 물론 공격이 없긴 한데 건방인거 생각하면은 괜찮네 그리고 크기도 되게 적당하네요 너무 작지도 않고 딱 보기 예쁜 수준이고요 아 느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상태로 해도 될까? 지금 너무 눈이고 뭐고 피곤한데? 하나도 게임이 안 들어와 갈 수 있냐 일로? 아 이제 내려가면 싸우나 보다 준비를 해야죠 하나 둘 셋 뻥 이 새끼야 어딨어 쟤 또 안 닿네 치사하게 화성암 충돌 아 주민의 시체로 헌신했나봐 주민장 말 걸기 전에 81짜리가 나왔네 또 골 때리게 아 진짜 134가 올라간다고 힘이? 412죠 지금 저러면 저거 써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데미지. 데미지 너무 올라가잖아, 갑자기. 아, 근데 되게 예쁘다, 무기. 미쳤네. 내가 돌기 싫어하지만 예뻐 보여. 너무 세니까. 마음에 들어. 저들이 이렇게 134가 올라가네. 누더기를 걸친 남자를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눈이 황금빛이더군요. 마그다가 레오릭의 옛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당신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그다는 제가 처벌하죠. 가자! 내려가면은 저기 있나보네요. 아, 야, 맘에 든다 되게. 레오릭이 미친 건 알았지만 이거 정말 역겹. 뭐하냐 이거. 뭐하러 소환한 거냐 이렇게. 아, 뭐야, 계속 나온다고? 이건 계산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빨라? 양손인데? 아, 그냥 생긴 게 하도 무식해 보여서 느린데도 빨라 보이는 건가? 아, 그럼 인정. 너도 뭐하니 얘들아. 같이 놀자. 어, 불 센 것 봐. 전신 안 했는데 전신 한 것보다 더 강해. 신월도. 야, 이제 다 세네. 어느 정도 힘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고문실이야. 하긴 디아블로는 평범한 웹보다 고문실이 더 많은 것 같다. 항상 느끼는 건데 고문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난 그냥 갑니다. 데미지가 올라간 게 표시가 안 돼. 개똥 게임. 진짜 표시 안되네. 성타만 쳐도 이렇게 강하네. 괴물이잖아, 괴물. 가자!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35% 상승은 너무 좋다. 실명 시너지 해도 좋겠어. 규탄을 빼고. 아, 물론 끌고 오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근데 금방 세진다. 게임 나 오늘 4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너무 세졌는데? 받아라! 받아라! 마음에 든다, 번개. 멋있다. 이펙트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멋있어. 지금 뽕맛에 막 취해있어. 뭐야, 이 쓰레기들은. 어? 12만 뭐야, 방금. 한국어 뭐야, 방금. 아군. 야반 용서도 해보고 싶다. 로스타크보다 훨씬 재밌네. 로스타크 재미없는 거였구나. 나는 디아블로 3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거 훨씬 재밌네. 야, 뭐 이렇게 녹냐 당황스럽게. 어떤 사악한 존재가 길지 없다 갔다 놨어? 들어오려는 것이 분명하다. 아주 끔찍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목소리가 들린다.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적도 몇 번 있었다. 아, 말 빠른 것 봐. 라자로스는 분명 그 사실을 안다. 나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때면 또 기미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아... 덜렁덜렁 거리는 것 봐. 개귀엽네, 무기. 가자!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다 무시하고 간다. 어허, 자식들이고. 어, 뭐 신발이 들어가냐? 방패 들어왔는데 나? 어, 좋다. 35% 상승 너무 좋다. 어,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얘는?
야 뭐야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개신기하다 뭐야 그만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고하는 거 왜 자꾸 치고 있는 거야 어? 아, 잠깐만요 기다려야 조금 아프네요 예스. 한 번도 우리 실력을 의심해 본 적 없어. 토파츠라는 거 나왔습니다. 옆에 있었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의심해 본 적 없대. 자식 말은 잘하는구만. 경험치 상승이 좋겠지? 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게임. 미친 게임이야. 개재밌잖아. 아. 뭐야 황폐 가격 여기가 바로 비명의 전당 나 이거 할래 아름다운 곳이 결사대 새로운 거 나왔다 이거 써보자 오 신규 어 이거 천부임 대신 아니 이건 광신 들어가고 여기 천부임 대신 들어가자 이제 저렇게 때린다 이 말이지 데미지 626이야 가자! 아, 왔다가! 아이. 개 놀랐네. 뭐야, 이거? 뭐요? 쇠매. 별로 안 쓰네. 어, 결사대 한번 써보자. 아, 야. 아, 어, 어, 데미지 쎄! 어, 잠깐만. 오, 야, 이거 개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좋아 보인다. 아, 맞다. 나 지금 저게 안 되는구나. 벌써 좀 던져버려. 참나, 이거. 재미진 기술이야. 방패 밀치기도 안 되네? 현상의 주먹 쓰지, 뭐. 진짜. 그럴 거야? 방패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천주 쓰면서 하겠습니다 어, 부가 컨텐츠 없나? 쭉쭉 봐야 되나 나? 되게 아까운데? 더 재밌게 즐기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오 딜존버그 야 1200이라고 이걸로 때리는데? 양손도 멋있다 게임이 한간지하네 센 거 좀 나와봐 싹 밀어버리게 근데 이거 있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더 세네? 아 근데 이건 4개 나가잖아 아 그러면은 유탄이 낫겠어 저거를 써보자 규탄 어딨니? 규탄 규탄의 능력으로 진공 이거 대신 결사대 5초 동안 같이 싸워준대 개웃기네 기술 원거리로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와 쭉정이가 세겠지 저게 공격보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성기사야 성기사야 소환사야 이게 뭐야 어, 뭐야 한 번에 이동했어 저주받은 요새에 들어가시오 지나갑니다 방패 막 흔들면서 달리는 것봐 개귀엽네 아 근데 이게 좁으면은 다 소환이 안되는구나
저거 되게 좋다. 그랬어. 내 데미지 막 지금 복되는 게. 야, 8000? 아, 10만이 아니라 1점만이구나. 10만이 하긴 뜰 리가 없지. 8000이 뜨는데. 아, 나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몇 마리 뜨고 있는 걸 착각을 하고 있었다. 와, 급이 다르네. 데미지가 거의 필살기급인데? 진노값 한다? 왕비래. 전 아실라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데오릭 왕의 비. 왕의 아내를 왕비라 그러고. 저를 따랐던 자들과. 여왕의 남편을 수국이라 그러죠?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만 수국이라 그러고 서양에서만 이제 공작자기를 주는 걸로 아는데 왜 이러고 다니냐 얘는? 축복을 드리겠대. 왕비님 이젠 날짜 감각조차 없다. 머리 들고 다니는 것 봐. 하도반과 남편이 짐승 같은 라자르. 힘들게 감사를. 오. 홀 어딨니? 여기 있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니? 아, 이거 막는 것 봐라. 저 데미지를 막어? 이거 꽤 성가시다 그러면은 필살기 연동으로 뭐 넣을 거 생각하면은. 야, 어, 데미 세네 이제. 엄청 세네. 기우랑 급이 다르구만. 내 마커에 뜨겠지? 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뒤집고 다닐 수는 없고. 포로가 된 천사, 포로를 일단 해방을 하겠습니다. 우령을. 좀 넘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데 넣어놨겠지. 얘네랑 동급은 아니잖아. 아크라스를 찬양하라. 그녀 누가 감히. 어, 여기도 그거 있다. 뒤로 가지는 거. 어, 저 색깔, 저 쟤는 색깔이 왜 저러냐? 마침내 자유의 몸이다. 개 신나 보이네. 행복 그 자체가 보이잖아 대사에서. 나와. 신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하셨다. 죽어. 죽어. 영리며 집임자가 있다. 데미지 더 올라가면 좋겠다. 눈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저거 알카트라 용사. 초사이의 마음에 들어. 마침내 자유의 몸이다. 저 어디서 쳐넣었길래 이게 보이지도 않니? 에이 참 이거. 아래쪽도 있는데 위에서만 다섯 마리가 나온 거야? 내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축가겠는데? 쟤도 보면은? 어, 강해. 뭐야 이것들 더 나왔어. 어? 제가 쏴주니까 적이 어딨는지만큼은 알 수 있다. 그게 다다. 그 외에 존재 이유가 없어. 안 되잖아 저거. 죽어. 이게 뭐 거의 소환사네.
어, 저쪽이다. 야, 찾았지 그렇게 못 찾았냐, 나도. 천둥구름, 천벌의 룬. 아, 그럼 진짜 많이 준다.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엄청나게 주네. 개기스러운 흉각, 교도관 처치하시오. 어, 드디어 갑바 나왔습니다. 힘도 엄청 올라가네요. 어, 드디어 룩이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드는 룩이었었는데 더 마음에 안 들었죠. 큰일 났네요. 이거 뭐죠? 아, 뭐죠? 룩? 이 몹시 실망스러운 룩 뭐죠? 아, 이게 뭐죠? 자, 어떻게 보더라? 아, 이게 뭐죠? 체스! 체스 말같이 생겼잖아. 원소조왕, 활력, 민첩. 민첩 올라가면 뭐가 좋아? 아, 방어도가 올라가? 지능은 저항이야? 힘은 안 올라가냐? 힘도 올라가겠지. 힘 보석을 두 개 받고 싶은데.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싸우니까. 야, 디자인은 좀 별로지만 기술이 참 참하구만. 이게 뭐니 35가? 아, 실망이야. 죽어. 교도관 여기 있다고? 여기 나밖에 없나?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라고. 좋다. 자, 오늘 어, 이게 교도관이구나. 죽어서 너는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경험치를 주는 노예잖아, 그냥. 보통의 방을 자잖아. 다리 볼 걸 다 찾아야 되네, 진짜. 안 간 대로 가야 있을라나? 아래쪽으로 가야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나는. 아래쪽으로 가보죠. 그리고 나 뭐 생겼다 그랬는데. 어, 기절까지 있네. 괜찮네. 아, 그만 때려, 이씨. 한번 써보자. 천둥구름. 다야? 생긴 거 또 없어? 아, 진노 회복 있네. 아, 이거는 재생 쪽이구나. 규탄 쓸래? 마음에 들어, 규탄. 이거 좀 저거 좀 봐야겠어, 이거 좀. 지금 바, 데미지가 740이죠. 왜 740이냐? 신성한 데일 한번 빼보자. 빼면은 몇이 돼? 어, 여기가 이거야? 광신. 광신 정의. 아, 많이 차이 나네. 엄청 차이 나네. 670에서 야, 많이 차이 나네. 560 차이 나네. 크네. 저기다 공수까지 나온단 말이지. 으아. 아, 뭐야. 어이구, 깜찍하게 또 뭔가를 해놨구만. 아, 뭐야, 벽으로 막아서 안 들어가서 데미지. 귀속 흡수? 어, 부대기죠? 방어로 생긴 것 때문에 확대졌나 보다.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엄청 뭔가 세 보이는 도끼가 있는데 내 도끼가 아니야. 아, 도끼 갖고 싶다. 도끼 좀 휘두르고 싶다. 도끼로 확 휘둘러서 다 두둥강 내버리고 싶은데. 이거 고통의 모양이구나. 이게 제일 센 것 같다, 번개보다. 번개도 엄청 세긴 했는데, 번개도 엄청 세긴 했는데 이게 더 센 것 같아? 나 좀 보내줄래요? 뭐 해야 되나? 아, 뭐야. 아, 아래로 가는 거구나. 아, 아래에서 돌아서 들어오는 거네. 야, 되게 구성이 헷갈리게 해놨네. 좀 티나게 좀 해놓지.
뭐야? 시방 지금 덤비는 것이요? 야, 저게 결사의 공격이다 진짜. 비명의 전당 3층. 아, 좋습니다. 촉촉하죠. 시끌 때가 됐는데 TDL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나중 찾죠 우리. 좋은 생각이죠? 아, 지금 많이 만족스럽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되게 여기까지 하는 게 만족스럽지 않나.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을 때 빠지는 게 가장 재밌지 않나. 인정? 개소리 인정? 아, 이거 빼면은 데미지 떨어질라나? 보자. 안 떨어지네. 떨어진 거는 뭐 양손으로 해서 떨어진 거고. 허. 차이도 안 난다 이제. 육구 너무 좋다. 세부상 너무 많은 역할을 해줘. 기술의 원거리 감소에 비놈 하나 있고. 이것도 무기에 들어가는 건가? 마을로 좀 갔다 옵시다. 포인트가 없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이 할 생각 없었어. 레오릭쯤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해버렸네. 아, 무기도 바꿀 수가 있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좀 다 바꾸고 가죠. 이번에 괜찮은 물건을 좀 파냈는데. 아, 가져가. 한번 보기만 하자. 죽은 자들이 몰려오고 이제는 어둠의 이교도라니. 그나마 이게 세네. 지금 레벨 28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 한 손은 역시 약하구나. 한 손은 진짜 높은 단계까지 해도 약하다.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거. 와, 이거 300까지 돼 높게 하면은? 엄청 높네. 나 지금 28이죠? 아, 양손 도금 너무 많이 썼어. 나 다른 무기 쓸래. 27 29짜리에 만들어서 29대 껴도 되겠다. 어, 이거 94. 순간적으로 엄청 센 줄 알고 기뻐할 뻔했네. 철퇴. 아이, 좀 설렁설렁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양손 도끼, 양손 도검, 쇠뇌, 손쇠뇌, 성물 아홉봉, 마력원, 도리깨. 한 손이죠. 양손 도리깨 따로 없냐? 도끼, 도검, 단도, 거대 무기. 낫은 그러면은 그거 걔네 사용수 전용이네. 낫이 그리고 한손무기군요. 대낫이 따로 있던 것 같긴 한데 데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난 양손 도끼 사두죠. 만들어두죠. 아, 근데 한손으로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거 디자인은. 일단 만들어두긴 해. 레벨업을 아예 해볼까? 야, 110? 엄청 높네. 어, 침도 116이나 붙어있어. 힘 차이가 좀 나긴 한다. 근데 비놈이 있네 하나? 이거 도끼가 더 예쁘지. 도끼지. 답은 도끼지. 어디 가서 사냥 좀 하자. 악과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전당 2층에 돼 있네. 내가 뛰어온 데가 어딘데? 3층이야. 좀 더 가볼까 그럼? 마지막 데미지 보고 가고 싶은데.
성전은 계속돼. 양손 무기를 리스크 없이 건방 방패랑 같이 쓰고 싶은 이 욕심, 이 말도 안 되는 욕심, 욕망. 솔직히 인간으로 당연히 가질만한 욕망이다. 이 정도 욕심은 괜찮잖아? 재미는 있었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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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구만. 순식간에 올라가 경치가 아주. 어둠의 강전사. 별로 강한 악마는 아니지만 인간보다 훨씬 강하시다든. 아,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오. 덤비라오. 어, 이제 레벨업 하겠다. 금방금방 올라간다, 진짜. 29라니 30은 다음에 봐야 재밌겠지? 보내주면 안 될까 이제? 돌아가야 돼. 화염의 심판. 어, 용사 룬 풀렸다. 아이템 868? 어썸. 해면 에? 에? 아, 공격력이 그냥 아예 감소하는구나? 들고 있는 것만으로? 아, 그렇구나. 960까지 되네, 그러면? 와, 1000 데미지까지 되네, 거의. 그래, 선보임 해야겠지? 많이 세졌는데 더 이상 내는 건 욕심이지. 용사는 얘가 아니잖아. 잠깐만, 두 개 얻은 것 같은데 왜 용사가 저게 돼있냐? 하... 어썸하다. 아, 데미지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게 좀 후져 보인다. 오히려 신의 요새. 아, 별 게 다 있네. 결사대로 주는 피해 20% 증가한다? 와, 아썸. 광신 다음에 쓸 수 있겠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 잘 모르겠다. 난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서. 직업이 너무 튼튼한 것 같아. 좀 오바야 얘는. 오벨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사기야. 가시 피해도 잘 모르겠고. 복잡하네. 궁수 생기면은 되게 좋겠다. 사실 뭐 이거는 이것보다는 전기가 낫겠다. 궁수는 좀 지속적인 능력이잖아. 그리고 보조 기술이 낫겠지. 엄청나게 연쇄가 되니까 이런 거게 40%면 약하니까 연소. 와, 이건 연소라기보단 폭발인가 본데. 33% 확률 10m 있는 모든 적에게 면은 범위잖아. 10m면은 범위도 넓고. 축복 한번 좀 들고 갈까? 던져봐. 화염 방패 던져. 재밌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뭐 금방 엔딩 볼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서 금방 볼 것 같습니다. 보고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템 좀 사볼래. 방어구를 만드는 건 너무 자리가 없을 것 같고. 네, 어깨. 아,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손이랑 어깨죠? 어, 어깨랑 손. 기념품도 따로 돼 있네. 바지, 방패, 손목 방어구, 어깨 방어구.
좀 많이 먹는다 너? 전설도 많이 해서 조져놔야 되네. 어깨. 어깨랑 아 32면 좀 멀어. 어깨 하나. 어깨랑 팔 하나. 장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손목이고 장갑. 말이 못 만든다. 다음 이제 하나 남았네. 하나 남겨두죠. 야 힘 나왔다. 극대화 2.5% 자원 소비률에 경험치까지. 야 980? 1000 넘겠는데. 야 힘 나왔네 얘도? 그냥 힘이 나오나 보다 이거 확정으로. 엄청 세네. 와 1000 넘었어. 아까 700대였는데 거의 엄청 올라갔네. 50% 가까이 올라갔네. 이렇게 막 올려줘도 되냐 근데? 아 나 저도 기다리겠지만 좀 그렇네요. 무섭네요. 공격력 올라간다 이거는. 경험치 올려준대. 어썸하네. 힘도 올려주네. 기타는 기타 가슴에 하면 20이야? 아 근데 가슴에 두 개 박을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박으면 뭐 올라가나 궁금하다. 아 이게 힘 올라가네. 이게 방어구 쪽으로 계산되는구나. 이렇게 어 야 진짜 엄청 올라간다 데미지. 이 재미로 하는 거구나. 재밌네. 언제 귀신같이 팔아버렸냐. 아 너무 조잡해졌다 야. 아 근데 멋있네 요놈. 멋있구만. 마음에 든다네. 받아가겠네. 썸네일 이것저것 찍었는데 이거 쓰게 생겼다. 그럼 다음에 연습하는 걸로 하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